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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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7시간 마님과 올쇠의 낯뜨거운 애정 행각이 아닙니다. 김호준 추진우 무죄 판결을 기념하여 대학로 벙커원에서 펼쳐지는 사식 대방출 행사입니다. 시바 구속될 줄 알았는데 한산도 수산 양간의 감귤 감말랭이 서부농산 김치 방사능 제로 건어물 등 딴지마켓에 검증된 상품을 은하계 최저가보다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설 선물로도 좋습니다. 2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학로 벙커원에서 펼쳐지는 사랑의 7시간 끝! 딴지일보 기자인 저는 오늘 아침 수도권 지하철을 타고 이곳 딴지일보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1150원을 썼습니다. 집에서 아침으로 요즘 딴지마켓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인 라이트밀 도시락을 먹었으니까 2700원을 더 썼고요. 오늘 제가 지금까지 쓴 돈은 그래서 총 3850원이죠. 엄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온 순간 우리는 한 가지 운명을 짊어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을 소비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평생 돈을 안 벌고 살아도 되는 졸라 축복받은 인생은 간혹 있지만 평생 돈 안 쓰고 사는 인생을 살아가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딴지 라디오가 본격 소비 방송을 시작합니다. 소비하는 당신, 판매를 하고 있는 당신, 제품을 만드는 당신이 바로 슈퍼마켓의 스타, 줄여서 슈퍼의 스타K, 본격적으로다가 시작합니다. 아, 오프닝을 하나 맞췄을 뿐인데 어색하게 그지없군요. 다시 소개해드리지만 저는 딴지일보 훌쩍 기자고요. 앞에는 뭘 맡고 있다고요? 정말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네요. 무려 미녀. 미녀를 맡고 있습니다. 네, 카페에서 미녀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저기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미녀냐. 하지만 저의 기자의 도덕적 윤리적 도덕적 윤리적 어떤 양심에 비추어볼 때 로라님은 미녀가 맞다. 어쨌든 영으로 봤을 때 미녀군에 속한다. 미녀군에 속한다. 네. 아, 참고로 로라님은 매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휴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2회의 날짜에 주로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방문하시면 그렇죠. 네. 로라님이 따뜻하게 만들어주신 커피를 맛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절대 로라가 미녀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딴지일보 사무실 문을 두들기고 홀짝 기자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마 이거를 듣고 계신 분이 몇 명일지 모르겠어요. 일단 첫 방송인데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것은 당신의 소비를 위해서, 건강한 소비를 위해서. 그렇죠. 저희가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돈을 안 벌고 산 사람은 우리 집에도 가득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벌지 않아도 벌지 사는 않아서. 사람 많고 고품격 쇼핑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저희가 요새 팟캐스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중에 우리가 뭐에 초점을 맞췄느냐. 돈을 쓰는 데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줄 하나의 아이콘이 있다면 그거는 소비다. 그것은 쇼핑질. 내가 진보라고 해서 지하철 안 타는 게 아니고 돈을 안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보수라고 해서 뭐 명품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대통합을 위한 우리 레이디 가카의 크나큰 업적에 저희가 조그만한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 줄기 힘이 그렇지. 되어드리고자. 아울러 딴지 마켓의 소비에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희 딴지일보 너부리 편집장님의 사랑도 듬뿍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팔고 있죠. 싶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팔고 싶다. 너희들은 이 방송을 듣고 각종 쇼핑 정보를 얻은 다음에 딴지 마켓을 클릭하면 된다. 검증된 상품을 은하계, 은하계 최저가에. 그렇지, 그렇지. 저희 마켓의 이념이에요. 하지만 절대 여러분 이건 딴지 마켓 상품 판매를 위한 방송이 아닙니다. PPL이 어떻게 붙어있는지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들어보면 알게 된다. 건강한 소비를 위해서 네.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아, 뭐 건강하지 않아도 돼요. 뭐 우리가 담배를 잘 산다고 건강한 소비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족스러운 소비? 최고는 이거죠. 내가 호갱은 아니구나. 보통 특히나 고가의 물건을 살수록 사람들이 가장 조심스러워하는 건 뭐냐면 야, 그거 어디 가면 얼마에 주고 살 수 있어. 진짜 재수없지 않아요? 네가 사봐 그럼. 그러니까. 네가 사와 내가 돈을 줄게. 이거 진짜 알려주든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사고 나니까.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호구는 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소비를 하면서 지불한 가격만큼의 어떤 혜택을 입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경 한번 와보세요. 오비앤
글로벌 창조 경제 위원회. 그렇게 할 거야? 아, 정말 성우 같지 않습니까? 슈퍼스타 K의 대망의 첫 방송이자 아, 첫 코너 창조경제위원회. 창조경제위원회 하면 어떤 분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 그분. 예. 위대하신 영도자. 예, 예. 위대한 영도자. 각하시죠. 그럼요. 역시 딴지는 각하 바라기다. 각하 없이는 한시도 숨쉴 수 없는 애들이다. 아, 이번 순서 창조경제위원회 그래서 각하께 바치면서 아, 어떤 코너일까요? 요즘 우리나라의 이슈들이 마구마구 터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마치 호흡하듯이 그냥 빵빵빵빵빵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오해해요. 이 이슈는 그 이슈를 덮기 위해 나온 이슈가 아니냐. 근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터질 수 있어? 하지만 그런 음모론과는 상관없이 어차피 계속 터지고 있는 이슈다. 네, 그렇죠. 숨쉴 틈을 주지 않겠다. 네, 너희가 그렇죠. 정신 차릴 틈을 주지 않고 터지겠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모 그룹이 초거대 미디어 그룹인 만큼 네. 시사가 빠질 수 없으니까. 그렇죠. 한 주간 좀 다뤄볼 만한 이슈도 살펴보고 또 고품격 소비 방송이니까 이슈에 묻어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세계를 알아보자는 거죠. 네, 네. 아 역시 제가 쓴 원고를 읽을 때 로라님은 딱 달라요. 마구 꼬인다. 네. 이미 미쳐버리겠다. 지가 애드립 칠 때랑 대본 볼 때랑 이렇게 차이 난다. 괜히 방송을 말아먹은 게 아니다. 알 수 있고요. 아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아, 우리가 고품격 쇼핑 팟캐스트이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슈를 다루면서 이슈에 묻어있는 묻어나는이 아니라 묻어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세계를 한번 이슈가 무슨 이물질 같아 그렇지 디벼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뭐 패션 외교의 선구자시지 않습니까 각하가 올해 또 해외 순방을 또 마구 가시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각하의 해외 순방을 다루면서 뭐 각하께서 어떤 브로치를 하셨나 어떤 백을 드셨나. 너무 많으셔, 백이. 요런 거를 쇼핑에 접목해서 알아보겠다는 거죠. 뭐 요즘 드라마 같은 데서, 연예인들이 막 뭐 하고 나오면 뭐 전지현 뭐뭐다 해서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각하의 국민된 입장으로서 이런 현상을 좌시할 수 없다. 예. 그러면 요즘 연말정산 세금 폭탄, 이거 가지고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니까 요런 만약에 우리가 이슈를 다뤘다 하면은 이 코너에서는 최근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걸로 네. 이제 뭐 사과를 가장한 일종의 해명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거기서 막 이제 기자회견 할 때마다 막 번쩍번쩍 막 팡팡 하면서 사진 플래시가 터지잖아요. 그럼 과연 기자들이 사용하는 카메라는 어떤 기준인가? 뭐야 그게? 이슈는 연말정산 세금폭탄이나 우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할 때 사용된 카메라를 한번 알아보자.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내 멋대로 하겠다. 그치. 맘대로 하겠다는 거지. 아니죠. 너랑 내 멋대로 하겠다. 나도? 돌아가면서. 그래서 오늘 창조경제위원회 주제는 뭘까요? 약간 철이 지났어요. 땅콩 회항. 그렇죠. 네. 그분. 아직 가지 않았죠. 이제 네. 철이 약간 지나긴 했는데 아직 꺼진 건 아니기 네네네네. 때문에. 요거에서 이제 다들 마카다미아를 떠올려요. 그렇죠. 이것들도 그렇죠. 넛 같고 털 같구나. 그렇죠. 생각하시겠지만. 다들 예상을 그렇게 하겠죠. 저희는 넛이 아니라 기내 좌석 등급별 운임과 서비스 요거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또 아실 수 있어요 얘가 또 읽었구나 굳이 기내좌석 등급별 운임과 서비스 이거 얼마나 네가 이렇게 써왔잖아 자기 아니 그냥 좌석 등급별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때마다 약간 호흡이 달라 어떻게 알았어 내가 널 주시하고 있다 참고로 저기 요 이슈를 만들어주신 그 대한항공 전 조연아 부사장님께서는 딴지일보에서 12월 30일에 내보낸 그 연말 어워드 때 네. 경제인 부문을 수상하셨습니다. 각하의 창조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치. 본인 나와바리도 아닌데, 마카다미아 넛의 매출을 몇십 배로 늘려주셨다. 이게 바로 창조경제가 아닌가. 없어서 못 써먹는다고 네. 하죠. 뭐, 그래서 이번 코너의 첫 순서로, 영예를 드렸어요. 아, 오늘은, 마카다미아 넛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타는 비행기는 좌석별로 얼마나 받고, 어떤 서비스를 해주나. 이런 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가도 우리는 이코노미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네. 이런 풍진 세상 죽어버려야겠다 하면은 1등석을 한번 타볼 수 있다.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 네. 아, 요 기준은 이겁니다. 이슈의 중심에 있는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했어요. 대한항공 A380 에어버스 기종이죠. 요걸 타고 인천공항에서 LA로 왕복했을 때 각 좌석별로 얼마냐.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있냐. 요거는 저희가, 모 언론사 분석 보도 자료를, 참고했고요. 요 기종이 되게 큰 기종이에요. 그,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무이할 정도에 거의 없대요. 2층으로 되어 있는. 2층으로 된 거죠. 네, 네. 네. 비행기가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총 좌석이 무려 407석. 이거 많은 건가요? 엄청 많이 타는 거지, 비행기 하나에. 보통 몇 명 타는데?
이거보단 적게 탈 것이다. 역시 대딴지 그룹의 기사다운. 저는 기자 정리심에 입각해서 틀린 말은 하지 않아요. 이거보다 적다. 오류는 확실하다. 아 이거보단 적을 거다. 왜냐하면 비행기는 입석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 보니까 1등석이 무려 407석 중에 12석밖에 안 됩니다. 이 정말 아, 정말 선택받은 자들이 탈 수 있는 거예요. 1%가 1% 1%면 4석인가? 아, 요 그렇죠. 이걸로 하나 더 알 수 있는 건 얘는 심지어 계산에도 약하다. 아까도 12 더하기 94 더하기 302를 5초로 이상 계산했어요. 야, 내가 예체능이라 그래. 그리고 비즈니스석이 94석, 일반석이 무려 301석 있습니다. 301석이라고 해. 아, 난 또 국문과 출신이어서. 400석 중에 300석 일반석이니까 75% 정도 되는 거예요. 계산 이렇게 하는 거야. 난 닥치고 있을게. 네. 아, 가격이 어떻게 되죠? 일반석이 얼마죠? 일반석이 237만원. 네. 왕복 237만원이니까 뭐 편도로 치면 뭐 100 얼마 하겠고. 비즈니스석은요? 비즈니스가 688만원이고요. 아, 무려 여기서 이미 2.5배 이상. 배가 나가서. 넘어가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요거 비즈니스만 정도만 돼도 왕복에 688만원이다. 아, 자, 이제. 대망의 1등석입니다. 1등석. 네, 얼마죠? 1097만원. 네. 왕복 아, 1097만원. 이 정도면. 네. 지랄을 하겠다. 지랄을 하겠어. 1000만원어치 지랄을 하고 오겠다. 정말 고품격이지 않아요? 조금 허구만은 표현도 많은데, 이 돈으로 지랄을 하겠다니. 아니. 1097만원으로는 지랄을 어떻게 할 수 있지? 1097만원어치 지랄을 하려면, 아. 그치. 조현아 부사장 정도, 전 부사장 정도의 지랄을 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나는? 단순히 말씀드리면, LA 인천을 대한항공 A380을 타고, 1등석을 타고 왔다 갔다 할 돈이면 경차 한 대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 네. 경차를 사가지고, 미친 듯이 인천 부산을 왕복해도 된다. 요거 한번 탈 돈이면. 24시간 동안. 요 주 이용 승객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빨리빨리 좀 주 이용 승객. 볼까요? 아, 1등석은 누가 타죠? 네, 정재계 고위 인사, 기업 네. CEO들이 뭐 이렇게 탄다고 이렇게 탄대요. 주로 이렇게 탄다는 거예요. 여기 네. 나온 자료에 의하면 비즈니스석은 기업인. 아, 그래서 비즈니스석인가 봐요. 비즈니스 하려고 타서. 네. 자, 충격적인 이코노미 클래스는 누가 탑니까? 일반인. 네. 일반인이 뭐야? 네. 일반인이. 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말 일반인이라고 했어요. 정말 일반인.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즈니스석 이상을 타는 순간부터 일반인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기업인이 될 수 있어요. 비즈니스석을 탐으로써. 아니, 근데 기업인은 일반인이 아닌가? 기업인도 길에 다니면 일반인이야. 무슨 일반인이 뭐야. 진짜 화가 나는 건 이 자료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일반인은 되게 아무 데코레이션이 없어. 불쌍해 되게. 근데 비즈니스석 일반 기업인에는 약간 옷에 무늬가 들어있어. 카라가. 그리고 머리도 약간 2대8이야. 그러더니 1층석 정재계 고인사는 넥타이도 하고 있다. 무려 넥타이도 하고. 문제는 머리가 없어. 그렇지. 벗겨져 있네. 네. 소갈머리가 없어. 여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일반석을 타는 것도 억울한데 일반인으로 표현되는 것도 억울한데 아무런 데코레이션이 돼 있지 않다. 일반인은 거의 이걸 레고에 가깝다. 네. 기분이 살짝 나쁘지만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 이외에 이제 제가 볼 때 충격적인 건 이 좌석 점유, 좌석당 면적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코노미 클래스는 한 사람당 얼마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한 사람당 0.8제곱미터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좌석도 118도 정도만 뒤로 젖힐 수 있고. 118도. 118도. 이걸 재는다는 게 기분 나쁜 거야. 똑바로 눕혀줘. 네. 완전히. 좌석당 면적이 0.8이면 이게 과로 세로 1m가 안 된다는 거기 그쵸.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뒤로 못 눕지. 네, 뭐 아니 뭐 근데 이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요 네. 다음 클래스부터는 이제 확 아, 느낌이 오죠. 정말 느낌 확오죠. 네, 그리고 나 이것도 읽어주고 싶어. 네. 의자 가격 400만원. 난 네. 이걸 보고 되게 오이구야 그래도 의자 하나가 비행기라 그런지 모니터도 막 달려있고 하니까 그치. 400이나 되는구나. 그치. 근데 이제 비즈니스로 하지만... 올라가면서부터 신세계가 더 뜨겁한 수치들이. 예, 예. 네. 좌석당 면적이 얼마죠? 2.6m로 늘어납니다. 네. 제곱미터로. 3배 네. 이상 늘어났어요. 하... 이 다 두 다리 쭉 뻗을 수 있어. 두 다리 쭉 뻗고도 간격이 남고 한번 구를 수도 있다. 그치. 뒤척뒤척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좌석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좌석을 180도로 누울 수 있고 네. 이 모니터 사이즈가 달라져요. 15.4인치 모니터가 네. 부착돼 있죠. 참고로 일반석은 10인치 정도였고요. 네. 의자 가격이 충격적입니다. 무려 5천만 원. 네. 아까 400만 원이었는데 뭘 달았는지 모르겠네. 몇 배야. 빨리 계산해. 그리고 이게 참 신기해요. 계산 안 해? 네. 아, 12.5배. 와, 기가 막히는 기가 막혀. 네.
12.5배로 올라왔어요. 난 이게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의자가 좀 커지고 더 많이 젖혀질 수 있고 모니터가 5인치 정도 커졌는데 가격이 무려 12.5배가 비싸졌다. 뭘 해놨을까? 아마 더 편하겠죠. 사진으로 봤을 때도 약간 쿠션이 달라 보인다. 일단. 그리고 자, 대망의 또 1등석입니다. 대망의 1등석. 아, 일단 거꾸로 갑시다. 의자 가격이 400에서 5천까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네. 얼마일까? 네. 2억 5천만 원입니다. 네. 무려 비즈니스보단 5배 높아졌고. 이거 잠깐만. 의자 값이 집 한 채 값이야. 그러니까. 전세 값이야, 전세 값. 우리 집 전세를 빼면 의자 한 대를 살 수 있다. 아, 참고로 일반석 의자 가격에 비해서 이거 몇 배인가요? 약 72.5배. 아, 계산기 돌린 거 아니야? 너 계산기 돌렸지 너. 아까부터 이것만 생각했어. 물어볼까 봐. 모니터는 좀 더 커졌고요. 좌석당 면적이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비즈니스석의 2.6 평방미터라고 하나요? 이거보다 두 배 커졌습니다. 네. 5.2 제곱미터. 네. 5.2 평방미터 제곱미터인가? 네. 제곱미터. 아, 평방은 저기 부피 단위구나. 제곱미터라고 하죠. 네. 네. 하여튼 면적이 일반석이 0.8이었는데 5.2라는 건 뭐냐면 일반석 손님을 자기 자리에 초대할 수도 있다. 5.2m면 내 자리에서 식사 하나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게 5.2, 5.2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원룸이야. 아, 그렇지. 이거 원룸이야. 이거 진짜 두런두런 앉아서 얘기할 수 있어. 하여튼 졸라 넓어요. 그 졸라 넓고 나 지금 또 하나 충격적인 걸 봤어. 이 자료 사진에 보면 승무원이 서비스를 하고 서비스를 이제 손님이 받는 사진이 나와 있는데 심지어 1등석 소개 사진이 더 화기애애해 보인다. 아, 그러네. 활짝 웃고 계셔, 손님. 활짝 웃고 뭔가 되게 행복해 보여요. 하지만 일반석은 표정이 구리다. 그리고 승무원이 없어 사진에. 네. 일반석은. 그러니까 이 일반석 승무원이 뭐 1등석으로 갔나요?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일반석 그래도 오래 가야 되니까 파우치도 있고 그 안에 뭐 슬리퍼랑 칫솔 세트 있고. 그렇죠. 그런 건 다 주죠. 뭐 담요, 간이니 베개 뭐 이런 거 있는데 1등석으로 가면 나도 졸라 열받네. 졸라 열받네 진짜. 두툼한 이불. 두툼한 이불. 씨발 우리는 그 뭔지 알지 다. 헛겹으로 폴럭폴럭한 거. 잘 봐요. 그냥 담요 간이 베개 제공과 두툼한 이불 베개 매트 제공. 매트까지죠. 매트도 제공한다. 그리고 기내용 잠옷 제공하고요. 명품 브랜드 화장품이 또 줘요. 밥도 마찬가지인 게 기내식은 밑에 단가가 친절하게 우리 계산하지 말라고. 자, 읽어드릴게요. 그래, 기내식 단가를 10으로 기준했을 때 얼마죠? 우리 다녀본 우리들이 먹었던 기내식이 10,000원짜리라고 하면 네네. 비즈니스석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3만 원. 네. 그리고 1등석에서 제공되는 거는 6만 원. 6대 3대1보다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와인만 놓고 보면 일반 와인, 고급 와인, 최고급 와인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최고급 와인을 졸라 처먹거든. 똥을 뽑은가 동시에 한 병에 100만 원짜리. 10병 마셔. 그렇지. 일반석 클래스와 확 비교를 시켜줄 수 있다. 밥도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어요. 배고파 밥 해라. 내가 지금 먹어야겠다. 밥을 해라. 바로 나온다. 어떻게 나오냐. 코스 요리죠. 코스 요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일반석을 탔을 경우 시간에 맞춰 배급 나오는 식사를 일괄 우리 도시락 쟁반에 한꺼번에 나오고요. 네. 하지만 와인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일반 와인으로. 플라스틱 잔에 좀 주지 말았으면 좋겠어. 한 번은 좀 많이 주고. 여기는 표시가 안 됐는데요. 퍼스트 클래스는 잔도 뭐 이태리나 이런 유럽 차량 소리 나는 거. 예, 그런 잔이 나온답니다. 참. 근데 뭐 이해가 돼요.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나면. 그렇죠. 1,097만 원이면 네. 딴지 그룹 정직원 초임으로 봤을 때 이거 한 푼도 안 쓰고 6개월 이상 모아야 돼. 1년. 야, 너는 얼마를 받길래. 이상하네. 1년에 1097만 원을 못 받는다는 거야. 이상해. 초임이 다 달라. 이로써 또 하나 알게 됐죠. 우리는 각자 다른 계산에 의한 월급을 받고 있다. 1100만 원 수준이면 6개월 모아야 되는 거 맞고요. 네. 근데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6개월 정말 모아서 이거 타면은 공항 찍고 다시 와야 된다. 우리는 거기서 뭘 할 수가 없어. 가서 한 푼도 쓸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사실 뭐 위화감을 조성하자고 이런 거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물론 당연히 이제 자기의 생활 수준이나 소득에 따라서.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럼요. 그 사실 제가 열심히 알토랑 같이 모은 돈으로 꾸역꾸역 237만 원 주고 LA로 왕복하는 것보다
오히려 재산이 뭐 100억대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특하고 1,000만 원 쓰는 게 더 덜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야 뜬서구 운영하는 대한항공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뭐 여기 보면은 좌석 점유율도 일반석은 보통 한 80% 찬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석은 한 60% 차고 아 1등석은 한 40% 찬다는 건데 그러면 뭐, 네. 이게 1등석이 준비되어 있는 게 12석인데 그중에 네네. 40%면 자 계산? 그렇죠. 3명 타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게 40대, 60대, 80%라고 해서 또 차이가 안 나는 게 아니라 300명의 80%니까 240명 일방석에 타고 있을 때 평균적으로 240명 대비해서 1등석 3명 탄다는 얘기예요. 초대해줘. 5.2m라며. 자리 남겨서 뭐하나. 초대해줘. 그러니까, 넓게 가자 우리도. 이거 몇 가지 부수적으로 1등석은 가끔 기장이 출발 전에 인사도 못해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진짜 그 전 사장님은, 네. 전 부사장님은 네. 하고 싶겠다, 아닌가? 게다가 자기 비행기라는 자기 생각을 하면 그치. 내 차다. 내 차인데 왜 못 돌려? A380 내 차인 거야? 제가 알기로는 대한항공이 또 대단한 게 뭐냐면 이게 A380이 나름 여객기에서 최신 기종이기 때문에 전 세계 항공사 중에 7번째로 도입을 했대요. 나름 앞서 나갔는데 너무 앞서 나갔다. 비행기 회항 능력까지 시험해볼 필요는 없었는데. 비행기의 자가용화. 네, 내가 그렇죠. 돌리라면 돌리는 네. 거. 뭐 이렇게 됐고요. 이게 지금 계산해보니까 네. 만약에 1등석을 탈렸다가 비즈니스석으로 내리면 그래도 400만 원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크게 안 나죠? 비즈니스석이랑은? 그러면 400만 원으로 LA에서 놀고 비즈니스석 타고 오겠어. 그렇지 않아? 아니, 나는 일반석 타고 졸라 호화롭게 놀래. 800만 원을 LA에 쓰겠다. 여기서 뭐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그래도 일반석에서 타고 가나 1등석에서 타고 가나 여행의 설레임은 비례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끔은 좀 낑겨가도 얼마나 설렙니까? 놀러 가는데. 그럼요. 진짜 행복하게 가잖아요. 근데 돌아올 땐 좀 꿀꿀하니까 좀 넓은 데 앉아서 좋게 하겠는데 피곤해서. 놀러 갈 때는 싼 자리도 무방하다. 리무진 버스 타, 올 때. 그럼. 공항에서. 그거 좋다 편하고. 정말 저렴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번 주 창조경제위원회 주제 한번 살펴봤고요. 요게 우리가 참고로 우리가 장시간 비행기를 타거나 이럴 때 음악을 들으면서 보통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싸구려 이어폰으로. 그럴 때 이제 명품. AKG 헤드폰을 사용하면 이코노미석에서도 1등석급의 비행을 즐길 수 있다. 우리 방송이 뭐라고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본 방송은 딴지마켓에 PPL이 치덕치덕 붙어있다. 지금 당장 딴지마켓에서 AKG 헤드폰 한번 눌러보세요. 은하계 최저가로 명품 AKG 헤드폰을 딴지마켓에서 살 수 있다. 에이, AKG 이걸 여기서 사도 비싸. 아니야. 아니야? 싸. 최저가 수준의 수준이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없어. 그러면 네. AKG 헤드폰. 네, JBL 및 AKG 헤드폰과 이어폰을 판매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PPL을 한다. 이런 식으로 더 녹여낸다. 더 은밀하게 해야 돼. 더 은밀하게. 아니 안 돼. 그러면 이 방송 할 필요 없어. 네, 은하계 최저가 딴지마켓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코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말이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입니다. 어떤 코너죠? 또 내가 해봐서 아는데 요거 하면 어떤 분이 또 떠오르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딴지그룹 제도약의 시발점이자 아사 상태에 빠진 딴지에 따뜻한 국밥을 불어넣어 주신 그분 MB각하. 이 전임 MB각하께서 또 대한민국을 747의 나라로 이끄신 원동력이 또 뭐겠습니까? 뭘까요? 이거 저거 안 해본 게 없이 내가 다 해봐서 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련한 코너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사실 저희가 이거 저거 많이 해보잖아요. 콕 찍어서 너님이. 네네. 제가 딴지일보 기자이자 딴지마켓 검증위원장이기 때문에 딴지마켓을 모르시는 분들께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일일이 모든 입점 상품을 검증하고 체험해보고 취재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추천을 할 만하다 하는 경우에만 입점이 되니까요. 예, 보정 속옷도 입고 다녔잖아요. 네, 입사 3개월 만에 보정 속옷도 입고 다니고 휴대폰 액정 보호 필름을 씌워서 망치로 한번 깨 부숴보기도 하고. 제가 작년에 KTX를 한 60~70만 원치를 탔어요. 아니 어딜 그렇게 다녔어? 통영 갔어요. 해산물 산지 식성하는 업체.
금산에는 홍산 농장을 갔고요. 또 아산에는 한우 농장도 갔고요. 아, 이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네. 네이처 오다 한우. 인천에는 뭐 도시락 가공업체. 아까, 아, 이것도 맛있어. 네. 그리고 부산의 훈대 게스트하우스도 갔고요. 아, 최근에는 꽃게잡이배도 탈 뻔했어요. 걔도 봐라. 네. 탈 뻔했는데 무산됐죠. 그래서 말인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대개 산지직성 업체는 문의 전화 부탁드립니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됐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겪었던 또 앞으로 겪을 재미있는 상품 검증기, 체험담, 꼭 딴지마켓 상품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핫한 제품이 있으면 네, 뭐 허니버터칩이나 네, 뭐 그렇죠, 그렇죠. 마카다미아 넛 같은 거 다 이 코너에서 말씀드리겠다. 네. 그래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검증기 첫 회지 않습니까? 좀 충격적인 상품 준비해봤어요. 아, 실제 딴지마켓에 입점 문의가 들어온 상품이고요. 아, 이 비운의 아이템 뭐냐. 아, 저희가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무려 초능력 비대. 아, 요 초능력 비대가 들어왔어요. 요 비대는 요 설명을 직접 검증해본 사람에게 듣는 게 낫기 때문에 저희가 드디어 대망의 첫 방송인데 벌써부터 게스트가 나왔다. 이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보신 내가 해봐서 아는 데를 해주실 분 아, 무려 벙커원 국장님 조지킹 국장님 정말 조지킹이라는 이름과 비대가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네. 진짜 네 조지킹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벙커원에서 일하는 조지킹이라고 합니다. 네 조지킹 국장님이시고요. 사실 뭐 게스트를 모시면 뭐 하시는 일이 뭐냐 뭐 이렇게 두루두루 여쭤봐야 되는데 방송 울렁증이 워낙 과하셔서 완강히 거부하시네요. 네, 완강히 거부하셔가지고 이게 왜 방송 울렁증이 심해졌는지는 비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적나라하게 밝혀집니다. 요 수줍음의 정체가 뭐냐? 어디 갔어? 자존감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 초능력 비대는 어떤 제품인가요? 네, 보통 저희 가정집에 있는 그런 비대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네네네. 이거는 이제 그렇게 설치식 비대가 아니고요. 네, 보통 가정집 비대라면 이제 뭐 양변기에 자체에 부착되어 있는 전자. 그렇죠. 네. 날개처럼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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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랑 어떻게 다른가요? 이거는 일단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에 네. 부착하지 않고요. 뭐죠 그럼 어디다가? 네. 그리고 뭐 흔히 말하기 휴대용이라는 단어도 네. 포함되어 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직접 써보니까 네. 이게 일단 모양을 설명드리자면 네. 철사예요. 꼬쟁이. 예. 꼬쟁이 철사형 비대다. 아, 꼬챙이. 예. 꼬챙이. 물은 어떻게 나오나요, 그러면? 물은 직접 몽키 스패너를 이제 네. 조작을 해서 네. 테프론 테이프로요? 그렇죠. 네. 그래서 테프론 테이프로 감아서 방수 처리를 한 다음에 직접 네. 자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 말씀은 이제 저기 수도꼭지 그 수도관에 직접 연결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 과정이 제일 험난하고 사실은 제일 좀 짜증이 나고 아. 뭔가 소비자에 대해서 DIY 스킬을 갖다가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예.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 건 어쩐지 모르겠는데 몽키 스패너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거를 예. 수도관에 직접 연결한다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안 그려져요. 아, 제가 번역을 해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비대라 하면. 그렇죠. 그 뒤처리를 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도관에 그 이제 나사를 풀고 막 이래가지고 연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동이 네.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여러분이 아시니까 물론 설치의 복잡함이 따르지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5만 원대에 살 수 있는 비대. 집에서 샤워기로 해. 아니야? 아 이것도 비밀이 있어. 샤워기랑 뭐가 다른지. 어떤 차이점이 있죠? 샤워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분사가 되죠. 사방팔방. 네. 네네. 근데 이 휴대용 비대기는. 네. 굉장히 집중적인 어떤 한 타겟을 노리듯이 네. 굉장히 강한 수압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주는 네. 어떤 그런 효과가 있고요. 아, 제가 요 업체 미팅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아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생겼잖아요. 저 옛날에 어르신들 농약 칠 때 그렇죠. 농약 뿌리는 그 대롱. 대롱. 아, 그거를 고기로 아무래도 그 호스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우리 수압에 의해서 강하고 강하게. 가는 물줄기가 집중적으로 어딘가를 분사가 될 수 있는. 아~ 네. 그거 설치까지 다 완료하시고. 아.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어떻게 부착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네. 좌변기 날개에다가 뭐 부착을 할 만한 무슨 홀더 같은 게 있나 해서 열심히 네. 부속을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아. 없고 스탠드형 거치식 홀더는 네. 있더라고요. 아, 뭐 그 정도면 훌륭하시네요. 예. 뭐 예. 일단은 그러니까 그 기다란 대롱 같은 걸 어딘가 이렇게 세워놔야 되는 그런 그렇죠. 게 있다는 거죠. 네네. 그거를 고급지게 말하고 스탠드형. 뭐야? 네. 사용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 뭐 하려면 싸야죠. 네. 네. 일을 보고. 네. 겁나 쌌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네. 집어 넣어야죠. 항문에 가깝게.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이제 참 좀 뭐라, 아유, 진짜. 아, 지금. 말을 잊지 못하시네요. 아, 지금 눈물을 머금고 계세요. 아, 왜 초능력인지 나오고 있어. 아,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 아닙니까? 그 호스를 마치 자기 항문을, 조준을 자기 손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바로 이게 긴 꼬챙이라서 네. 이걸 어떻게 집어넣는 방법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한쪽 엉덩이를 드시고요. 네. 한쪽 엉덩이를 살짝 드시고 네. 그 꼬챙이를 자신의 그 가까이 항문 가까이 그걸 마치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무라이들이 막 자결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은 할복의 자세를 취해 주고 계십니다. 뒤로 하면 안 돼요? 뒤로는 안 됩니다. 꼬챙이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뒤로 했다가는 뭐 조진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한쪽 엉덩이를 들고 네. 허벅지도 같이 들어야겠죠. 네네. 그래서 그 사이로 꼬챙이를 집어넣는데 네. 보통 사람들이 뭐 선단 건폭증이라고 하죠. 선단 공포증. 아, 그게 뭐죠? 아, 그 양 미간 사이에 뭔가 찌릿하게 찔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뭐 어떤 손 이렇게 장난 많이 치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아, 그 사람 양 미간 사이에 맞아요. 놨을 때 그 찌릿한 느낌. 네. 그 지점을 그대로 항문과 그 지점으로 옮겼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쑤셔 넣는 순간 네. 그 이제 전문 의학용으로 네. 뭐 회음부라 가죠. 네, 네. 회음부가 굉장히 찌릿해요. 실제로 닿지는 않았지만 뭔가 그 굉장히 좀 불편한 느낌이 막 들고요. 아, 그 닦임성은 좋던가요? 네. 닦임성 하나만큼 아주 끝내주더라고요. 진짜로. 아주 뭐 막 아이고 진짜.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왜 화장실 청소할 때 우리 호스 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궁뎅이에 갖다 대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압이 틀리죠. 아. 예, 일반 호스 같은 경우는 물줄기의 두께가 굉장히 뭐 직경 한 2, 3cm 정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밀리미터 단위로 굉장히 얇은 물줄기로 이제 분사가 되죠. 그래서 그만큼 수압도 세고 처음에 조금 수압 조절 잘못하시면 집안에 수압이 세다 그러시면 뭔가 바늘로 콕콕 찌르는 느낌도 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닦임성이 훌륭할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고급 비대나 아니면 좀 비싼 기존의 비대는 어쨌든 간에 그냥 알아서 대충 조준해서 쏘는 건데 그치. 이거는 자가 조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것처럼 정확하게. 정확하게. 게다가 아, 참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닦아야 되는 부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아. 그니까, 굉장히, 개인. 본인의 용변의 버릇에 따라서. 그럼요. 그러니까, 이 개인 맞춤형 조절이 가능한 거죠. 더러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니, 그거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네. 몹시. 아니, 굉장히 더러운 부분인데, 네. 이건 이제 뭐, 잘릴 걸 각오하고 말씀드리자면, 네. 수압이 세다 보니까, 네. 튀나요? 이제 용변을 보고 나면, 네. 잔여물이 묻어있죠. 그 부분에. 잔여물이. 네. 아, 그게 닿지는 않더라도 네. 닦이면서 나오는 물들이 묻는군요. 아니요. 그 덩어리가 이제 항문 주변에 묻어 있을 때 그 그렇죠. 강한 수압을 하다 보면 네. 처음에 수압 조절 잘못하면 이게 틀은 수압 빡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분비물이 분해가 되면서 튀는구나. 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번 이걸 스무스하게 약간의 이렇게 뭐라고 약간 스냅을 살짝 조이면서 바로 전공법으로 그 찌르면 이거는 근데 그 사용을 거듭하다 보면 어떻게 개인 스킬로 무마되지 않을까요? 아니 사람이 편하자고 비드 쓰는데 그것도 그런 거예요. 물티슈 쓰고 말지. 그래. 아 지금 반론을 한번 제기했잖아. 호되게 야단이 걸렸네요. 근데 제가 이거 설명을 듣기로는 참고로 이 업체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이 이제 소비자 카페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자기가 대항장문외과 과장인데. 아, 이거는 신기의 비대다. 변비 있는 사람한테 일단 직방이고, 보면서 막 이제 그 구매 후기들을 봤어요. 근데 거의 뭐. 진짜로? 은혜를 받았다. 이거 완전 그동안 뭔 약을 먹어도 안 되던 게 막 변비도 낫고, 뭐, 이 특히나 뭐 항문이나 이제 뭐 직장 청결에 너무 좋다. 이런 굉장히 좋은 호평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변비는 없었지만 그게 어떤 걸 말씀드린지, 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예, 어떤 메커니즘일까요? 이제 그, 예전 비대에는 없었는데 최신 비대에 보면 쾌변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쾌변 네. 기능. 쾌변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잔변감을 갖다 없애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그런데 네. 이게 자신의 강한 수압을 딱 오다 보면 아니 자기도 모르게 네. 항문을 조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걸 조이지 않고 네. 느슨하게 일부러 아하. 억지로 그러니까 펼쳐요. 펼치면 그 물이 들어가요.
직장으로. 네. 뭐 직장 어느 부위까지 모르겠는데 어느 부분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가고 나서 한 몇 초 후에 다시 힘을 주면 물통이 나와요. 오~ 네. 마치 그 음식을 관장 먹고. 관장하는 그렇죠. 것 같이. 야. 관장 그 표현이 맞습니다. 사실 잘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5만 원으로 이런 효과 보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크나큰 슬픔이 있었다고요. 이거를 사용했을 때 어떤 느낌이 오셨는지. 물론 그 참 비대 테스트 한다고 일단 앉아서 그 꼬챙이를 넣는 순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 전문 용어로 표현해 주세요. 쭈실 것 같죠? 쭈셔보러 왔어요. 아 이게 방금 전문 용어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사투리인가요 이게? 예, 광. 예. 그 쭈셔보러가 무슨? 나 광까지 나와버려서 어떻게? 이거 전라도 사투리예요. 이게 찔릴 것 같다는 거를 예, 쭈실 것 같다고. 쭈실 것 같다. 그래서 자존감에 굉장히 큰 상처를 입으셨다고. 그렇죠. 이 뭐 정말 청결한 관략근 하나 갖겠다고 정말 엉덩이 들어가면서 이만 긴 꼬챙이 마치 뭐 활복하듯이 안으로 꽂아놓고 뭐 수압 조절해 가면서 스냅으로 스무스하게 하면서 관략근 풀었다가 다시 관장도 하고 뭐 다 좋아요. 근데 꼭 그걸 변 옆으로 막 뛰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좋은 관략근과 건강한 어떤 관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참 좋은데. 네네. 제 손목 움직이는 걸 보면서 참 이게 추해요, 이게. 정말.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는 뭐한데, 요리조리 요리조리 찾아가면서. 되게 할 말을 이렇게. 아, 근데 제가 이거 알아봤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참 나쁜 새끼인 것 같은데. 시연은 국장님한테 맡기고 저는, 차분하게, 인터넷을 살폈죠. 아, 지켜본 거 아니야? 아니, 사용하는 거. 어떻게 지켜봐. 아, 봤는데 외국에서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서양 쪽에서도 이게 기본적으로 잔변감 없어지고 없애주고 뭐 변비나 오히려 그 이제 건강적으로 되게 좋고 저렴하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이런 비슷한 류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검증을 끝내고 오셨길래 일단 식사 자리에서 여쭤봤거든요. 근데 왜 식사 자리에서 여쭤봤어? 그러네. 내가 왜 그랬을까? 술도 한잔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장님 표정이 너무 어두워지시면서 욕 안 했으면 되게 다행이야. 이게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국장님 되게 아직도 네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 그 참 해체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근데 그게 또 용도가 다른 용도로 되게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무슨 용도가 있죠? 이제 앉아서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뭐 스마트폰 보거나 뭐, 네. 뭐 그러잖아요. 네. 이제 영변 볼 때 네. 그때 그 시간을 굉장히 알차게 보내게끔 만들어줘요. 아 어떻게? 비대를 꼬챙이 네. 비대를 네. 들고 아 우리 초능력 비대라고 해주셔야 돼. 네. 아, 그래요. 초능력 네. 비대. 네. 초능력 비대를 가지고 이렇게 뭐 타일 사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뿌리면. 한 일주일 이내에 물곰팡이 되잖아요. 네네네. 약간 핑크빛 도는 그런. 보통 우리가 네. 솔로 문질러서 닦아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네. 낡은 칫 솔로 문질러서. 네. 그런 것들이 제거가 돼요. 아, 굉장히 소화돼요. 정말 센가 보다. 그래서 뭐 저희 세면대 밑에 있는 그런 물곰팡이 물때 같은 것들 핑크색 그거 잘 지워주고요. 야 이게 타이사이 프라그 제거까지. 참 좋습니다. 그거 뭐 재미있어요. 그거 가지고 놀다 보면. 아, 그래서, 이거가, 왜 비운의 아이템이 됐냐면, 이 국장, 조지킴 국장님의 말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가 아무리 제품 활용도와, 아무리 좋아도, 우리 마켓을 이용해주는 고객분들의 자존감을 꺾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고사를 했죠, 말 그대로. 읍소를 했어요, 대표님한테. 좋은 건 알겠으나. 사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 너무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게 그걸 만약에 뭐야 마켓 웹페이지에 올릴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사용하는 거라고 뭘로 그림으로 옷을 입은 상태에서 대는 신용을 해야지. 아 그렇게 하지만 그것조차 그거는 국장님이 하실 뻔했어요. 만약에 입점됐으면 안 되길 망정이지. 근데 이게 절대 저희가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류의 상품을 팔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디스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 이런 후기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이거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지. 네. 뭐 이런 거 있는지 아는 사람도 흔치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가 좀 변비나 잔변감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거나 그것만큼은 정말 확실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나한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쌍값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온수도 나옵니다. 왜냐면 수도관에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따뜻한 물 틀면 따뜻한 네. 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시로 나와서 근데 좀 미리 틀어놔야겠지. 물 따뜻해질 때까지.
뭐,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구입하셔도 돼요. 정말 좋습니다. 효과는 무조건 인정. 다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존감 강한 분이라면. 그렇죠. 내 자존감은 좀 꺾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난 너무 자존감이 강해서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다. 하지만 보통의 자존감을 갖고 계시던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자기소개 거부하신 거. 하여튼 그렇게 비운의 아이템이 있었어요. 국장님 뭐. 국장님 표정이. 지금, 아, 이게 보이는 라디오였어야 되는데. 사실, 아,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네. 로라님이 2위라 그랬잖아요. 아, 네네. 예, 그 설문했을 때 남자 네. 외모, 네. 강력하게 1위를 다투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아, 맞아요. 조지킴 국장님이. 로라가 누구예요? 로란 전문가. 예요. 네. 또 이름 바꿨어. 하여튼, 그 정도로 잘생기신 분인데, 아, 표정이 너무 어두우시네요. 진짜 무너져 내렸어요, 방금. 네, 너무 슬퍼요. 그 되게 머리 위로 그걸 사용하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얼굴이 무너져 내렸어, 진짜 표정이. 아, 국장님 그러면 네네. 검증기를 마치면서 네. 마지막으로 이 국장님께서 장점 이미 다 소개했지만 그래도 홍보 한번 부탁드려요. 네네. 변비 있으신 분들, 네. 항상 잔변감이 있으신 분들. 네네. 그분들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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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만 원 대비 훨씬 큰 효과인가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뭐 관장량 또 한 통에 뭐 2만 8천 원씩 하는데 뭐 그거 한 두 번 쓸 가격에 뭐 번져 뽑으니까 정말 관장을 대신하는 어떤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성감대가 특별히 그 곳에 분포하고 계신 분들 가능할까요? 그걸로? 하다 보면 어떤 특정 부위에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머무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컨트롤이 가능해지면 이게 그렇죠. 될 수 있다는 아까 거죠. 말했던 그 스무스한 이렇게 돌리는 스냅 그 스냅만 있으면 굉장히 섬세하게 자신이 어떤 리비도의 방점을 정확하게 찾아가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 조지킹 국장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비운의 아이템을 소개하신 비운의 멤버 조지킹 국장님이셨습니다. 아, 불쑥 저희 방송에 그 청취자 상품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로라님 뭐죠? 방금 소개해드린 이 제품, 예, 초능력 비대입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아, 이 비대야말로 내가 적임자다.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스무스한 손목 놀림 나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 메일로 간단히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켓.딴지@gmail.com market.ddanzi@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메일 제목에 요거 중요합니다. 메일 제목에 비대 신청이라고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이 내가 왜 필요한지와 함께 저희는 선물이 매우 풍족한 방송 슈퍼의 스타K입니다. 또 다른 선물이 다음 코너에도 주렁주렁 되게 하고 있고요. 이 코너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요거 한 대가 새 거가 있어요. 절대 조지킹 국장님이 사용하시던 게 아니라 신제품, 새 제품 드리는데 이 제품 정말 좋아요. 저희가 좀 희화하긴 했는데 차마 이게 입점을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해드린 또 죄송함도 있고 해서 나름 홍보를 대신해서 저희는 입점되지 않은 상품도 이렇게 친절하게 보여드립니다. 요거 받아가시고 후기까지는 바라지 않을게요. 하지만 보내주시면 감사히 방송에 사용하겠다. 아, 그렇죠. 네,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진짜 드릴게요. 살짝 원한다. 후기. 네, 어느 방송도 이런 상품을 주진 않는다. 네, 마치면서 이번 코너도 여기까지 하고 문을 닫겠습니다. 이제 호갱학 개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호갱이었다. 비대가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이 스튜디오가 분위기가 갑자기 급촉촉해졌습니다. 이 순서는 사실 굉장히 슬픈 순서예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호갱이었기 때문이죠. 네, 첫사랑의 시린 기억만큼이나 슬픈 추억이죠. 호갱된 사연들 생각만 해도 막 몸소리가 쳐지는 그런 많은 분들의 애절한 사연들 저희가 위로해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상품으로도 위로해드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호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연구도 같이 해볼 거예요. 우리 주변에 호갱이 정말 많잖아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한때 호갱이었거나 혹은
지금도 서슴없이 호갱짓을 막 하고 있다. 그치. 네, 그러니까 가장 충격적인 건 호갱이 됐는데 호갱인지 모른다는 거. 그렇죠. 자신이. 그게 가장 슬퍼. 요게 어떻게 보면 호갱을 만드는 이 판매자 입장에선 가장 통쾌한 순간일 거예요. 아, 그치. 저 새끼 털렸는데 모르네? 내가 사기를 쳤는데 재미 심지어 만족을 하고 있다. 윈윈이 그렇죠? 아닌가? 일종의 윈윈이죠.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됐을 때 요새 또 인터넷이다 뭐다. 그렇죠. 사실 자기가 호갱된 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사실 호갱이 탄생되는 과정이 무지 단순하거든요. 아, 어떤 과정이죠? 네. 아주 메커니즘이 더 센 뺄센보다 더 단순하게 구매자의 정보 없음, 뭐 무지함과 판매자의 파렴치함, 무양심이 결합하면 하나의 거대한 호갱이 탄생한다. 특히나 그런 시장들이 또 있어요. 그 상품 호갱이 많이 나타나는. 그렇죠. 뭐 네, 맞아요. 복잡하고 어렵거나 특히나 이 정보가 좀 비대칭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줬는데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거나 일반인이 뭐 쉽게 알 수 없는 전문 정보가 필요하다거나. 맞아요, 맞아요.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호갱이 마구 양산된. 쏟아지지 마. 네, 하루에 막 몇 호갱씩 막 나타난다. 그래서 사연을 우리가 받고 있죠. 이 코너에서. 호갱된 사연들. 맞아요. 예. 네. 사연 주소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마켓.딴지@gmail.com입니다. 네. 예, 호갱학개론 사연에 선정되신 분께는 초능력 비대. 요거 이미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나갔죠. 고에 버금가는 상품을 또. 네. 주워 모아야겠네요. 저희는 상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아시다시피 딴지 마켓도 운영하고 있고. 아, 그렇죠. 예. 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마켓.딴지죠. 예. 네, 다시 불러 드릴게요. 네. market.ddanzi@gmail.com입니다. 네. 원래는 이런 거 할 때 뭐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뭐 어디서 협찬 받은 뭐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안 알려 줌. 네. 짜잔. 상품은 선정된 사연이 발표된과 동시에 맞춤형으로 준비하겠다. 요 시점에서 우리가 이 호갱학개론을 시작하면서 주로 이제 남자와 여자들은 어떤 거에 호갱이 잘 되나 요런 걸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 로라님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로라님 나이대 아마 뭐 20대 초반에서 20대 30대 초반. 후반 사이 어딘가에 걸쳐 있겠죠. 네. 로라님 나이대 여성들은 주로 어떤 거에 호갱이 되기 쉬울까요?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네. 여성이 약한 부분은 다 네. 전자기기 쪽. 그쵸. 네. 핸드폰, 뭐, TV. 제 예전에 TV랑 홈시어터를 살 기회가 있었는데. 아, 예. 야, 집을 사! 갔어! 설명을 막 하는데. 그때 한창 그 PDP랑 LCD가 이렇게 네. 딱 양대산맥처럼 TV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말을 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막 뭐 패널이 뭐가 들어가고. 아, 네. 아, 되게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직원이 아, 저라면 이거 삽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그냥 이걸로. 근데 그게 그냥 잘 보고 있으니까 왜냐면 TV를 여러 개 놓고 사서 쓸 일은 없잖아요, 없죠, 사람이. 없죠. 그러면 되게 비교 대상이 없을 뿐더러 경험하지도 못하니까. 그쵸. 그냥 그게 그치, 그냥 그날은 내가 호갱이었던 거지. 그니까 이게, 그분을 절대 폄하하려는 건 아닌데. 맞아. 그렇죠, 네. 저라면 이걸 삽니다 할 때 우리가 다양한 함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진짜 내가 소비자라면 이걸 사겠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치. 저한텐 이게 제일 많이 남아요. 될 수도 그치.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제품이 재고가 제일 많아요. 이걸 빨리 떨어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이걸 팔아야 다음에 신제품을 들여와요. 네. 뭐 이런 거라든지. 제가 예전에 휴대폰,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10년은 안 됐지만, 하여튼 잘 모르던 시절에 휴대폰 살 때도 유도를 막 해요. 특정 제품으로. 자기한테 남는 게 많거나. 대부분 이런 경우에 그래서, 심지어 나는 좀 알아보고 A 제품을 사러 갔다가도 혹 해서 B나 C로 가는 거예요. 다 그런 아픈 흑역사들이 있고. 그렇다면 남자는 과연 그럼 궁금하네요.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거에 강할까. 근데 남자들은 자동차 모델은 진짜 잘 아는데 또 이 수리와 관련된 걸로 들어가면 아 정말? 네, 카센터 같은 데 가면 또 이렇게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카센터 가서 뭐 일부 악덕 카센터 이런 곳에서는 하나를 고치러 갔는데 열을 고치게. 굉장히 의외네요. 남자들 되게 잘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동차는 또 기술적인 거니까 또 잘 몰라요. 그리고 전자제품은 좀 많이 알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어쨌든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한번 맘먹고 휘두르면 좀 힘들어질 수 있다. 뭐지 이렇게. 네.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근데 그나마 좀 옛날보다는 이런 식에서 호갱되기 좀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역시나 이런 각종 그쵸. 커뮤니티나 뭐 가격 인터넷. 비교 사이트 등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사게 될지언정 비싸게만 안 사면은 뭐 어쨌든 호갱은 좀 덜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요즘 뭐 핸드폰 꺼내서 가격 비교하는 사이트 한 번만 쳐보면 그렇죠. 뭐 앱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하지만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을 경우에 또 호갱되기 쉽거든요. 그 비근한 예로 요새 성형 시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안 해보면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때 그 의료계 종사했었기 때문에 맞네. 예, 원장님들을 이렇게 몇 분 뵈보면, 그러니까 다 몇몇 곳은 다 뭔가 그 필러, 나하고 네. 보톡스, 뭐 이런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손스킬이 필요합니다. 시술하는 의사의 손스킬. 아, 그 이거는 예술의 경지에 있어야 돼요. 거의 그 붓터치 급에 왜냐하면 뭐 별 얘기를 다 하겠지만. 그 필러를 얼굴 이렇게 어느 부위에 쏘면 쏘 이렇게 딱 바늘을 집어 주사 바늘을 그렇죠 그래서 액을 집어넣어서 네 그... 액을 집어넣는데 이게 딱 바늘을 꽂아서 바늘을 슬슬 빼면서 쏘는 거거든 마치 벽돌을 채우듯이 얼마나 스킬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얘 왜 알지 이런 거 뭐 이상한데 나 심지어 어떤 걸 봤냐면 이 어떤 제가 모 필러 제품을 팔았어?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마케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필러가 좋은 거였어, 하여튼. 좋은, 자세히 설명할 순 없지만. 진짜 골 때린 게 뭐냐면, 그 성형외과 원장님 중에 굉장히 잘 쏘는 사람을 한 명 섭외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두 명 정도 시술 대상자를 선정해서 요 필러를 판매하려고 하는, 다른 뭐, 가정의학과나 피부과나 이런, 필러를 아직 잘 숙달되지 않은 분들을 모셔요. 10대분을. 그리고 시연을 합니다. 요렇게 하는 거다. 그 스킬을 막 가르쳐주면서 시연을 해.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지. 뭐야 저게 약하는 것 같다. 저분들은 어딘가에서 이걸 배워서 잘한다고 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게 좀 말씀드리기에 이게 좀 뭐랄까 미묘한 구석이 있는데 아마 그래도 그 저기 선보이신 그 경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보다는 좀 덜 받으시면 되는데 스킬료를 그렇지 근데 하지만 이게 사실 제각각이에요 시술 비용이 이걸 뭐 자기 스킬 비용을 자기가 하는데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또 요새 또 이 부분이 또 뭐가 호갱되기 쉽냐면 비싸야 잘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네. 의료 분야가 굉장히 호갱되기가 쉽네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 분야에서 호갱이 됐다고 말하기도 좀 안 좋다는데. 그치. 이건 의사의 양심이네. 절대적으로. 근데 요새 기존 언론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척추 뭐 전문 병원에 뭐 여기는 뭐 수술을 많이 하면 의사가 인센티브를 받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수술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의료나 이런 부분이야말로 뭐 성형 시술 쪽은 좀 그렇다고 쳐도 의료 분야야말로 이런 게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역시나 이게 세상이 돈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참 네. 어쩌다가 이 지경이 예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알아서 조심하셔라 그렇죠 우리가 저도 좀 무섭네요 예 미용이면 모르겠는데 네. 가슴 성형이라든지 이런 건 하고 사망한 사례도 있으니까 많죠 뭐 이게 항상 리스크가 있고 잘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냉랭해졌네요. 무서워졌어 분위기가. 재밌는 얘기 해주려고 시작한 얘긴데. 아까 홈쇼핑 얘기 살짝 해볼게요. 아 네. 이제 또 버릇처럼 어머니들이 구입을 하시잖아요. 너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다. 이게 홈쇼핑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약간 등 털리기가 쉬운 게. 항상 진짜 그 쇼호스트들의 예. 그 현란한 말솜씨가 네. 진짜 정신 혼미하게 만들어요. 저는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이제. 진짜 장난 아니야. 네. 그래서 내가 되게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부하고 산단 말이야. 네. 특히 뭐 이 구성은 오늘까지만 뭐 이런 거. 막 미쳐가지고 눌러. 근데 그다음 그냥 말 그대로 그 구성은 그날만인 거야.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더 좋은 구성이 나와. 더 좋은 구성이 나와. 내일은 더 좋은 태양이 뜨는데 똑같은 거 하나 더 줘. 마치 오늘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이 구성은 오늘까지입니다. 그 말에 진짜 함정이 네. 있는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에서 여자들이 조금 많이 실수를 하지 않나. 내가 저거는 저만 하면 굉장히 잘 산 거야 하고 샀는데 한 2주 뒤에 이게 더 좋은 구성으로 홈쇼핑의 마력은 뭐냐면 없던 필요를 만들어줘요 보다 보면 맞아.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걸 전혀 필요하지 않았었어 근데 이걸
보다 보니 아 씨발 난 저걸 꼭 사야 돼. 저게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 내 인생은 힘들어질 거야 막 이런 식의 상상을 한때 막 그런 거 잘 나갔잖아요. 뭐 불판 긴 거 있죠. 그래서 아, 이쪽에서는 고기 맞아, 굽고 맞아. 이쪽에서는 소세지 굽고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우리가 맨날 MT 가는 건 아닌데 끝에서 김치 굽고 한쪽에 마늘 굽는 그러니까, 거 따로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상품들이 딱 보면 뭐냐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저거 하나 있으면 괜찮겠는데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막상 한번 사놓으면 많이 안 쓰는 그치. 거죠. 그치. 결코 쓸 일이 없는 것도 한번 쓰고 말 것들도 있고 제가 본 홈쇼핑 중에 기억나는 그래도 최고의 아이템 중 하나는 장미칼이었어요. 걘 정말 사고 싶더라. 그거는 근데 그건 정말 잘 잘려요. 어. 근데 되게 웃긴 건 또 뭐냐면 우리가 자물쇠를 그걸로 썰 일은 별로 없잖아. 근데 그걸 보면서 막 감동을 하는 거지. 어, 맞아, 맞아. 아이씨, 우리 집 자물쇠도 썰어보고 싶다. 이게 약간 서커스를 경험한 게 아닌가. 하는, 예. 곰 제주 넘기면서 약하는 그런. 그러니까 아, 홈쇼핑 얘기를 하면 또 한도 끝도 없는데. 끝도 없네, 진짜. 아 재밌는 짤도 많고. 그 되게 요건 또 약간 19금인데 뭐냐면 그 승마 운동 기구 알죠? 유명한 거. 그거 인터넷에 많이 도는 거 있잖아요. 그 굉장히 타이트한 옷을 입은 남녀가 승마 운동 기구에서 기구 말을 이렇게 타고 있는데 진짜 이게 이게 단체로 그걸 하고 있는데 되게 에로 영화 보는 그런 느낌이 나는 심지어 미국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런 게 TV에 나온다고? 네. 그래. 네. 그런 걸 심의하란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아니까 이거 되게 웃긴 게 엄한 막 그 예전에 뭐 님포매니악 영화 같은 거나 영화 포스터는 그래. 막 지워놓고 그거 사실 밑에 기계만 빼놓고 살짝 편집해서 위에만 보면 영락 없어요. 위 아래. 어, 진짜. 그 가슴 노출만 안 했을 뿐이지 액션은 정말 하여튼 뭐 그래요. 네. 아 모든 홈쇼핑이 호갱을 만든다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럼요. 아, 아 저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 중소기업 업체들을 많이 뵙잖아요. 입점 문의나 광고 문의 같은 거 하게 되면 그 생 되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업종에 계신 중소기업 분들을 만났는데. 어, 홈쇼핑이 이것 또한 양날의 검이다. 그, 제가 특정 홈쇼핑을 언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고소가 들어오진 않겠죠? 홈쇼핑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3,000개를 팔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을 시작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미리 3,000개 재고로 확인한다는 거지. 그걸 만들어준 걸 증명을 해줘야, 방송에 내보내주는 거예요, 홈쇼핑에서. 근데 문제는 3,000개가 팔리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치. 그러면 그대로 재고는 예를 들어서 방송을 했는데 500개밖에 안 나갔어. 그러면 2차 방송도 안 내보내줘요. 나머지 2,500개 재고는 고스란히 그 업체가 떠맡아야 되는 거지. 과잉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래서 입점이 되진 않은데 모 업체에서 그 재고를 너무 많이 떠안게 돼가지고 헐값에 팔겠다. 한지마켓에서 이렇게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분 제가 말씀 듣기로는 뭐 몇천 개인가가 팔렸는데 결과적으로 5,000만 원 적자였대요. 아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 의미가 없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여기서 맹점이 또 뭐냐면 1차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천 개를 만들어서 완판이 됐다 이거야. 그러면 2차나 3차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젠가는 완판이 안 되게 돼요. 아 진짜. 그리고 수수료가 그분 말씀에 의하면 졸라 비싸대요. 홈쇼핑 수수료가. 그러니까 그러겠지.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선 물론 홈쇼핑이 수수료 많이 떼는 것도 일정 뭐 합당한 근거가 그치, 있겠죠. 그치. 우리는 마력을 느꼈잖아. 그치.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얼마나 잘 팔아주는지. 어쨌든 방송이란 시스템을 갖추고 굉장히 전문 인력을 투입을 해서 한 번에 전국으로 매장을 내보내는 거잖아. 그렇죠. 판매하는 이 통로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수수료는 분명히 클 거라는 예상은 들지만 너무 과하다. 과하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리스크가 크네. 리스크를 한쪽에서 떠맡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갑질이네. 간단히 그것도 그럴 수 있죠. 일종의 그래서 홈쇼핑을 포함한 그 대형 유통망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아주 비일비재하대요. 이런 식의 그래서 호갱은 사실 이 뭐 판매자와 뭐 소비자 사이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업체와 업체 사이. 그러니까 갑질을 좀 심하게 당하면은 호갱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네. 네. 그래서 결론은 호갱이 되지 않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소비자 입장에서 딴지마켓을 이용하는 거다. 내가 볼 때 이게 제일 쉬워. 마켓.딴지.com에 들어오는 건데 결제를 누질러 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하지만 우리는 쉬운 답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한번 고민해보고. 그렇죠. 돈을 쓰는 분들에게 얘기하죠. 여러분 굳이 딴지마켓 들어오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연구해 드릴 겁니다. 호갱되지 않는 방법을. 하지만 아, 이런 그런 뭐 돌아온 탕화 마냥 다른 데서 다 딴지 마켓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사연. 늘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호갱된 사연을. 네. 네, 오늘은 사연이 없잖아, 우리. 어떻게? 아, 준비했습니다. 제 사연이죠. 아.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네. 아. 아, 참고로 요 사연은 제가 딴지마켓에 모 업체 상품 페이지 기사에 썼던 제 실화고요. 아. 제가 딴지마켓 상품 위원장이 된 근데 어떤 지대한 공헌을 한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아, 이거의 느낌바가 크구나. 이 사건 이후 제가 소비 성향이 바뀌었어요.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벌써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 정말 수지가 된 것 같, 아니. 이재훈이 된 것 같아. 아니, 그, 저기. 건축학개론에. 알죠? 쌍년. 저를 호갱을 만든 그분께 바치면서. 쌍년. 음악 깔아줘. 잔잔한 걸로. 아, 진짜. 아, 이젠 버틸 수가 없다. 아, 때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까까머리 시절이었고요. 무대는 용산 전자상가입니다. 또. 아, 예나 지금이나 이 상인과 소비자의 가격 쇼부가 아, 마치 무림고수의 대결 마냥 후덜덜하게 펼쳐지고 있는 그곳. 지금은 좀 상권이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아, 대략 10년 전 이상. 10년 이상 전. 아, 나이 살짝 나오네요. 네. 넌 나랑 공감이잖아.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오전서만 하니까. 끝나자마자 이제 휴대용 CDP를 사러 전철을 타고 달려갔죠. CDP에서 정말 세월이 정말 물씬 드러나네요. CDP를 우리는 음원을 사랑했으니까. 그것도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전 지식 쥐뿔 없이. 아, 그저 처음으로 제가 이제 CDP가 생긴다는 꿈에 부풀어서 마치 용산 전자상가의 만렙 내공 만땅 사장님께 아, 파나소닉 CDP를 사러 왔다. 파나소닉 CDP가 소니와 더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도 나름 고딩들한테 양대 산맥이었거든요. 그쵸. 난 그것까지는 알아봤다고. 브랜드만. 내 친구들이 쓰는 것도 많이 봤으니까. 착하고 친절한 그 자식 아니죠. 그분은 제 앞에 두 개의 파나소닉 CDP를 꺼내 놓으셨어요. 아, 제가 지금 인쇄한 사진을 로라님과 이 나타샤 PD는 보고 있는데 아, 이거는 누가 봐도 위에 걸 살 수밖에 없는 디자인인데 뭐냐면 이거 진짜 요즘 초등학생이나 어린 네. 친구들 보여주면 이게 뭐야? 이럴 거 이게 뭐 하는 물건이야? 야 이거 신기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두 개를 꺼내놓으셨는데 하나는 CDP가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 세련되고 얇아요 일단 얇아요 아 그리고 액정 리모컨도 있었어. 하지만 좋은 거의 상징. 그렇지 스탠다드였지. 두 번째 내놓은 CDP는 누가 봐도 후져 보이는 리모컨에 액정조차 없고 탱크 완전 두꺼운. 그 오래될수록 위에 투명창이 달려서 CD가 돌아가는 게 보인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전 당연히 뭘 선택했겠습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렇지. 그 CDP 살래요 그랬더니. 아, 사장님이 저를 졸라 개무시하는 표정으로, 아, 손님이 뭘 모르시네요. 하면서 공격 들어가나. 썰을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 왼쪽 거는 얇아서 조그만 충격을 받아도 CDP가 튀기 때문에 노래가 툭툭 끊긴다. 근데 오른쪽 건 두껍고 튼튼해서 안 튄다. 아, 나중에 알 사실인데 CDP에는 기본적으로 안티쇼크 메모리라는 기능들이 있어요. 판이 튈 경우를 대비해서 전문 용어. 미리 한 몇 초 정도를 메모리 해놨다가 튀는 경우에는 그 메모리 된 거를 이렇게 해주는 방식인 거야. 난 그 기능을 몰랐지. 근데 이 영악한 사장님께서 얇은 거는 안티쇼크를 꺼놓고 튀는 걸 나한테 보여줬고 들려줬고 두꺼운 거는 안티쇼크 기능을 켜놓고 이것 봐요 안티쇼 빵빵 막 냈던 거야. 아이씨 눈물이 콧물이 막 날라 그랬네. 게다가 리모컨이 액정일 경우 액정이 깨지면 아예 리모컨을 사용할 수도 없는 데다가 수리비가 비싸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개소리인데. 그치. 고장 안 내면 되잖아. 네. 아니 그리고 바꾸면 되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뭐 스마트폰 왜 쓰겠어. 그 2G 피처폰 쓰면 되지. 하지만 순진하지 순진한 저는 친절한 사장님께 좋은 CDP를 소개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맞장구를 쳤다는 거예요. 나 이 맞장구 친 기억만 나면 아 진짜 아 지금도 난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순간
자, 막 아. 자멸감. 어. 아, 그 사람이 날 뭘로 생각, 아유, 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치. 어쨌든, 하지만 만렙 내공의 사장님은 이미 반쯤 넘어간 저에게 최종 비기를 시전하셨죠. 처음 소개한 CDP는 그 얇고 좋은 거. 구린 거니까 14만원. 튼튼하고 좋은, 하지만 구리고 병신 같은 이라고 읽는. CDP는 17만원. 이왕이면 비싸고 좋은 걸 사겠다고 마음먹었던 아... 저의 심리 상태를 꿰뚫고 도박수를 던진 거죠. 왜냐면 제가 여기서, 아, 두 번째 개 뚜껑보다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저는 14만원 밖에 없으니, 얇은 걸 사겠어요. 하면은, 그치, 그러니까. 하지만 그 도박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정말 백지 상태였던 네, 17만원을 현금으로 사들고, 전철을 타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저는 뭘 모르는 손님이 아니라 승리자였죠. 슬프네요. 제가 희대의 병신 호객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산 CDP는 이미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구형 CDP였고 쇼부만 적당히 잘 치면 10만 원 미만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이때가 기억이 나네요. 제가 월요일날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교 딱 들고 이걸 가면. 딱 꺼냈을 때 애들의 반응은 뭐야 저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요새 아이폰 6랑 6 플러스 나왔잖아요. 네. 내가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했는데 새로 샀다고 아이폰 4GS를 꺼내는 거야. 뭐야 저건. 그걸 또 한 120만 원 주고. 아, 반에서 저는 철저히 놀림감이 되었죠. 쓰라린 패배감과 제대로 후구 잡혔다는 것에 대한 모멸감과.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단순히 돈이 아까운 것도 아까운 건데 아, 내가 막 그 맞장구 쳤던 내가 너무 싫고 자존감 진짜 너무 떨어지는 거야. 맞장구. 지금도 그래. 막 아, 사장님 정말 친절한 분이시네요. 막 이러고. 그 이후로 저는 소비 성향이 바뀌었죠. 전자제품은 어떤 걸 사더라도 3일은 조사합니다. 탈호갱 의지를 불끈. 여담 이제 마지막 후기인데 그 치욕의 CDP는 구입한 지 두 달도 안 돼서 어떤 눈썰미 없는 놈이 세배왔어요. 걘 또 뭐야? 좋은 거 하도 많은데. 그러니까. 야, 내가 그거를. 약간 그런 거 아닐까? 이거는 가져가도 다시 안 찾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사실 그랬어. 나는 이거를 이렇게 속아서 샀기 때문에. 3년을 알토랑 같이 써도 사실 아까웠을 건데, 처음엔 되게 기분이 나빴거든. 근데, 세빔을 당해서 새로운 걸 사게 될 생각을 하니까 살짝 기분이 좋더라고. 그치, 아니면 그거 볼 때마다 계속 생각났을 거야. 아, 그렇지. 나는 왜냐면 공부를 열심히 한창 해야 될 고등학생이고, 난 부모님한테 명분이 생긴 거지. 누가 이걸 세배웠다. 너무 훔쳐갔다고. 그래서 저는 S사 CDP로 갈아탔고요, 그때. 자, 그래서. 아, 지금 파나소닉은 파나소닉이라고 해놓고, 소니는 왜 S사? 그런가? 아, 소니 CDP로 갈아탔고요. 좋은 거 샀어요, 그때는. 속지 않고. 아이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CDP 하나를 좋은 걸 사기 위해, 들어간 돈은 총 약 30만 5만 원 안쪽. 예. 그 돈이면 씨 그때 MD를 샀을 수 있었어. 에. MD도 되게 추억에. MD 놀라운 소니의 그 비운의 명기죠. 그렇죠. MP3에 철저하게 무너졌지만 MD 그래도 뭐 당시에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일본 통인 친구들 한 반에 꼭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얼리 어댑터들이 사용해서 자기들만 들었다. 그 이렇게 디스크 넣어서 듣는 거. 네, 조그만 디스크 자기가 또 원하는 노래 이렇게 시간 맞춰서 집어넣고 막 이런 거 있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제 호갱된 사연이었고요. 나를 이길 자 사연을 보내다오. 졸라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용산 정차장 가니까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용산. 네, 딴지마켓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PPL을 녹여냅니다. 저는 개연성 없는 PPL은 하지 않아요. 딴지마켓의 터줏대감이시죠. 딴지마켓 그 페이지에 본인 얼굴을 썸네일 이미지에 까신 전화번호 막 저장할 것 같아요. 자꾸 들을 때 조립 PC 업체 대표님. 덕분에 요새 그 선인상가 용산에 있는 지나가시는 분들이 대표님 얼굴을 알아보신대요. 딴지마켓에서 봤다고. 정말? 아, 정말 있대요. 그렇게. 아는 공대 오빠가 없어서 PC 구입하기가 두려운 여성분들이나 이것저것 알아보기 귀찮으니까 알아서 그냥 정직하게 견적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은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컴스테이션 조립 PC를 한번 검색해보세요. 진정 감동적인 AS란 이런 거구나. 이분은 그 어떤 중년 여성분께서 컴퓨터를 샀는데
설치하실 줄 모른다 그래가지고 대전으로 달려가셨어요. 운전하고. 이분 아 이분 진짜 집, 대단하십니다. 집 방문하는 거 그거에 약간 아 뭐 패티시 집 방문 패티시가 있다는. 그러니까 아니 나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용산에 또 이제 들렸어요 잠깐 업무차. 근데 이제 퇴근 시간이 돼서 저희 집 인천인데 아 인천에 갈 일이 있다고 태워주시겠다는 거. 근데 야 인천에 물건 납품을 밤 8시에 어떤 초등학교랑 그것도 우리 집에서 겁나 먼 두 군데를 들렸다가 제가 7시에 출발했는데 집에 도착하니 9시 반이 됐다는 나를 이용했어. 본인이 심심할까봐. 하여튼 그러세요. 하여튼 되게 많이 다니시고 심지어 그 딴지마켓에서 이런 전설의 AS들이 입소문이 나면서 그 모 그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하셨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저기 또 지상파 TV 프로그램 소비자 고발 비슷한 프로그램 제작진에서 문의를 하셨대요. 아 이제 그 정도 입지가 되시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네, 이분, 네임드. 그렇죠, 이제 네임드가 되셨죠. 이 정도 네임드의 컴퓨터를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딴지마켓 조립 PC 전문 업체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산 선인상가에 빛나는 1층 130호. 제 머리 때문에 빛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컴스테이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2014년 가을 저희 컴스테이션은 전국의 컴퓨터 호객님들을 탈출시켜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용산에서 어리버리하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될 우리 딴지스를 위해 신뢰와 정직함으로 컴스테이션이 선인상가 1층 130호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친절함이 무엇인지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놀러오세요. 마음을 담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딴지스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울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궁금하시거나 나오시기 부끄러우신 분들을 위해 휴대전화도 개방해놓겠습니다. 011-892-5568번 전화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네. 호객학개론이었고요. 다음은 딴지 마켓 및 딴지일보 소식을 좀 전달하는 순서입니다. 우리 얘기예요, 그냥. 이름하여 딴지 단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딴지일보 공채 기자 모집을 두 명 하고 있었는데 맨 처음에 이 방송을 기획할 때만 해도 서류 모집 중이었는데 그래서 많이들 모 이렇게 많이 써주세요 이런데 그렇게 넣었는데 철 지났어요. 서류 면접을 보고 있어 지금. 네, 서류 모집은 마감이 됐고요. 면접이 다음 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해 주세요. 아니 근데 면접 하다가도 이제 면접까지 다 진행을 했는데 네. 면접 본 분들 중에 이제 뭐 이렇게 채용되시는 분들이 없으면 다시 그쵸. 또 서류를 보고 있어요. ING 될 수 네, 있죠. 맞아요. 이번에 제가 간단히 팁을 드리자면 이번엔 좀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함께 하실 분들을 좀 오래 동안 찾아보자 하는 그게 있어서 물론 마음에 맞는 분을 저희가 만나게 되면 바로 그 채용이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채 모집이 마감되었다는 공지가 뜨기 전까지는 서류 지원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번에 서류 지원은 딴지일보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그 관련된 지원 자격은 따로 없고요. 지원 시 필요한 서류가 좀 있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나 그리고 샘플 기사와 뭐 기획안 작성 이런 거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한번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고 많이 지원해 주세요. 저는 이 몇 차례 공채를 진행하면서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뭔가요? 표정이 또 어두워졌어.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 패러디를 하자면 그냥 내용이 나를 뽑아줘. 아. 석줄. 메일에 세 줄 써 있어요. 내 이름은 뭐고 몇 살이고 나는 정말 젊은 시절부터 뭐 예를 들어서 남부럽지 않게 놀아봤다. 같이 일하고 싶다. 제발 뽑아줘. 끝. 그러면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네.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건 사실 많이 놀았다. 뭐 좋아요. 근데 뭐 하고 놀았는 거지? 뭘 하고 노셨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아 이분은 이런 분이시니까 한번 뵙고 얘기해 보면 좋겠다고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가 면접에 모실 수도 없고 그러기도 힘들고. 그렇죠. 의문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 네네. 사람에 대해 어떤 이 사람 조금 더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예. 뭘 알려줘야 의문감도 들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알고 싶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딴지라는 곳 자체가 자유분방하고 무형식의 형식을 추구하는 곳이긴 한데
그렇다고 무 내용은 안 된다. 냉무는 안 된다. 네, 냉무는 안 돼요. 섭출감사 이러면 좀 힘듭니다. 네, 그것만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면접은 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한번 늘 다 예, 네. 지원하실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네네. 한번 넣어보시길 바래요. 예. 네,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다음 소식은 딴지마켓 오프라인 장터. 네, 두 번째죠. 두 번째죠. 예, 지난번에 사랑의 7시간. 네, 10월 26일날 진행했었고요. 네, 이번에도 사랑의 7시간인가요? 기본 컨셉은 그걸 유지하되 우리가 끼어 넣기 나름이다. 아, 그렇죠. 그 시기에 일어나는 예, 뭔가 이슈에 따라서. 네네. 제가 알기로는 확정은 아닌데 아마 본지 그 딴지그룹 김어준 총수의 예상치 못한 무죄 때문에 묵혀놨던 사식을 대방출한다. 이런 컨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네네. 사식 대방출 사랑의 7시간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 오프라인 장터는 2월 7일 토요일에 열릴 예정인데. 먹는 거 위주로 합니다. 딴지 마켓에서도 상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렇죠. 예, 진짜 많아요. 예, 한정된 공간에서 이제 다 입점되기가 어려워서 이제 저희가 아마 분기별로 아마 할까 생각 중인데 이번에는 먹는 상품. 아, 종류별로 이렇게 모아서. 네, 제품군을. 그렇죠. 만약에 다음에 여름에 하게 된다면 여름 시즌에 올리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딴지 마켓에 입점된 상품 가운데 먹는 거. 가 진행될 거고. 그리고 2월 7일이면 그 설 연휴 전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어머, 시기가, 기가 막히네요. 어머나. 그래서 선물용으로 저희가, 선물하기 좋은, 뭐, 건강, 아로니아진 같은 또 전설의 레전드 그쵸, 상품이 있고, 여러 가지 선물용으로도 좋은 상품들이, 세트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어머, 정말 녹이고 있어요, 얘가. 지난 사랑의 7시간 때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시식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아, 정말 기가 막혀요. 네. 이게 제가 게장을 시식을 했는데 네. 밥만 가져온다면 내가 딱지를 내어주겠다. 아, 그렇죠. 정말 저 밥을 가져가서 딱지에 밥을 정말 맛깔나게 비벼 먹었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네, 이번에는 또 그 이후에 추가된 먹거리 상품이 있기 때문에 통영에서 갓 잡힌 자연산 바다 정어. 아. 구이를 드셔볼 수 있다. 오, 뭐야 이게? 뭐 대체? 생굴도 올라올 수도 있다. 이미 팔고 있기 때문에 먹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줄인 배를 가득 안고. 아, 또 지 한번 또. 네, 습격해 주세요. 터지겠네요 또. 예. 네. 시간 때는 오후 시간 중으로 될 거니까 넉넉하게 오시고 자세한 공지는 또 추후 미리 오셔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미리 오셔서 딴지 네. 카페에서 또 커피 한잔 하시고. 아, 맞다. 로라님은 토요일 근무 아닌가요, 보통? 아, 네, 전 또 전문용어로 정말 뺑이 치고 있겠죠. 아, 그렇죠. 뺑이 치고 있을 겁니다. 뺑이 치고 있겠죠. 네. 네, 이 자리에 오시면 아마 로라님과 저를 네,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1층에서 마음껏 이 비음을 마구 발산하고 있을 거라는. 아! 막 이러면서. 아, 마지막 단신입니다. 딴지마켓은 언제나 여러분의 입점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 초능력 비대보다 내 상품이 훨씬 좋다. 나는 꼭 조지킹 국장의 검증을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입점 문의 언제든 주세요. 광고 문의도 함께 받습니다. 다시 한번 주소 말씀드립니다. mikt.ddanzi@gmail.com으로 네. 입점 문의라는 제목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딴지마켓으로 오세요. 아, 요즘에 연말 정산으로 참 말이 많은데요. 소비의 범위를 이제 좀 확장시켜서 보면, 우리가 내는 세금 또한 여기에 이제 소비라는 그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뭐, 우리가 일정량의 이제 부담을 하고, 국가의 어떤 복지나 일종의 뭐, 안전보장 그쵸?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 뭐, 얼마를 토해내느냐, 뭐, 얼마를 돌려받느냐 이전에, 우리가 낸 세금이 얼마나 국민을 위한 것에 잘 쓰여지고 있나를 잘 감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전인각하 시절에는 수십조에 달하는 4대강 예산과 자원외교, SN 세금들이 있었고 그리고 방산비리도 있었죠. 그리고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거셨던 지엄하신 현직 위대한 영도자 레이디 각하까지 담배값 어떡할 거야. 우리가 잘 감시하지 않으면 전 국민이 세금으로 호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런 호갱이 없네 진짜. 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 슈퍼스타 K 대망의 첫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딴지일보의 홀짝 기자. 네, 저는 로라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반드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네. 끝.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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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사랑 7시간. 마님과 올쇠의 낯뜨거운 애정 행각이 아닙니다. 김호준 추진우 무죄 판결을 기념하여 대학로 벙커원에서 펼쳐지는 사식 대방출 행사입니다. 시바 구속될 줄 알았는데. 한산도 수산, 양간의 감귤, 감말랭이, 서부농산 김치, 방사능 제로 건어물 등 딴지마켓에 검증된 상품을 은하계 최저가보다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설 선물로도 좋습니다. 2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학로 벙커원에서 펼쳐지는 사랑의 7시간. 7시간.